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며 나의 아이성, 현장의 아이성을 정복하고 살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남은 추석 연휴와 이번 주,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9월 둘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9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9월 2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14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RU 가을학기 박사원이 9월 13일 화요일과 14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2 미주대학 수련회가 한국 시간 기준 9월 21일과 22일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1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가 한국 시간 기준 9월 28일과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17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 초등청소년신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본 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6일 금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WRC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정리한 소책자의 사전 예약을 11일까지 위아.kr에서 받습니다.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판매되며 추석 연휴 이후 자세한 구입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9월 13일, 14일 RU 박사원, 15일부터 16일 한화 1차 합숙 훈련, 17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다음 주일은 RU RTS 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한화 RUTC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한화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권찰회는 대체 공휴일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대경 다민족 추석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10일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민족 및 237 현장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박랭희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화 1차 합숙 훈련이 9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5일 오후 5시까지 엘리시아 호텔로 모여주시고 일정 및 문의는 훈련생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박관희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박요한 전도사 이신솔 사모 가정, 4대교구 남구구역 김도연 A 유광숙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